친애하는 중국인민 여러분, 다자하오, 신년 콰일로.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세균입니다. 지난 한 해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서로를 도우며 더욱 돈독해졌습니다.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작년 2월 한중 정상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,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다. 시진핑 국가 주석님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화답해 주셨습니다. 전례 없는 위기가 오히려 양국 협력을 더욱 깊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한중은 코로나19 방역 협력에 있어 네 가지의 최초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. 전 세계 이목을 사로잡은 신속 통로 개통과 생산 회복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이 바로 우정의 증표입니다. 며칠 전 한중 정상통화에서도 확인했듯이 앞으로도 양국은 서로를 따뜻하게 끌어안으며 더욱 친밀한 이웃으로 발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내년이 바로 그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. 대한민국은 한중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올해부터 내년까지를 한중문화교류회로 지정했습니다.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한중 양국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. 또 세계인의 축제가 될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.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평화, 친선, 도약의 올림픽 정신을 전 세계인과 나눌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겠습니다.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자 한비자는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. 국가 간의 교류는 국민이 서로 친해야 하고 국민의 친함은 마음이 통해야 한다. 올해는 한국 국민과 중국 인민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 한중 양국이 한층 높은 수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기를 기원합니다. 저 또한 두 나라 사이 대화와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며 부지런히 힘을 보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